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님의 분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선은 작년에 출간한 작가님의 소설집 잔치국수 분선 어린 농부에 수록되어 있는 중편 소설입니다. 잔치국수는 일전에 그 일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분선은 예쁘고 똑똑한 딸이 죽자 상실감에 집을 나갔던 주인공 여자가 40년 만에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소설은 시작되는데요. 교편을 잡고 있던 지식인 여자가 왜 분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40년간 다른 여자와 살다가 돌아온 남편을 본처 여자댁은 어떤 마음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지, 분천이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리얼하게 펼쳐집니다. 이 소설은 거의 실화에 가깝다고 작가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의 그리움과 진솔한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천 지연이 강명희 여자의 귀향. 여자가 온대, 여자가 돌아온대, 도대체 몇 년 만이야? 매일 그날그날 같은 세월을 살아가던 분천 사람들에게 여자의 귀향은 전쟁보다도 더 큰 사건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동네의 존재 자체를 몰라 6.25 때도 큰 피해 없이 순하게 지나갔다고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꼭 40년 만의 귀향이다. 여자는 분천에서 가장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을 뿐더러 문학 청년이었다. 일찍이 서울로 유학가서 국문학을 전공한 그는 결혼 후 고향 분천에 내려와 교편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이곳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여자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하며 입방아를 찧어댔다. 지금은 그마저 없어 기억에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여자의 귀향 소식은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때 여자가 버리고 간 부모는 타계하여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여자가 버리고 간 5살 쌍둥이 아들은 문제를 일으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여자가 버리고 간 여자댁이다. 여자댁이 논한맞이기를 팔아 집을 정성들여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이다. 동네 사람들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40년을 나가 살다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어 돌아오는 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병이 들자 첩한테 버림받고 봄마누라한테 돌아오는 그런 인간을 받아들인다고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려도 여자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은 여자가 떠나기 전의 그 터에 그대로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 해놓으니 새로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깔끔하게 단장된 집을 보며 돈의 위력을 실감하긴 했어도 여자댁의 마음은 헤아리지는 못했다. 여자는 앰뷸런스에 누워 분천에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병들고 늙은 여자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여자의 금덩이처럼 빛나던 젊은 날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죽음을 눈앞에 둔 겨울나무처럼 검고 앙상한 몸뚱이뿐이었다. 그것은 죽기 직전의 사람 모습이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무 곳에서나 죽지 적고를 하고 고향에 돌아오다니 구경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탄식을 했다. 여자의 몸은 들것에 실려 안방으로 옮겨졌다. 안방은 의료용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침대 머리에는
평소에 여자가 좋아하던 개나리 하나름이 꽃병에 꽂혀 있었다. 여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여자에게 인사를 하고 덜어는 손을 잡고 반가움을 표시하곤 했지만 여자는 그들의 행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여자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다. 구급차를 타고 함께 온 의사는 여자 댁에게 집에서 돌보기는 힘드니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말했다. 여자 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요양 등급을 내면 1급은 받을 수 있으니 요양보호사를 쓰라고 가르쳐주기도 했다. 역시 여자 댁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모두 다 돌아갔다. 여자는 침대에 누워 늙은 여사를 쳐다보았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은 햇빛과 바람에 걸려 고목의 표피처럼 거칠었다. 거기다가 시장 바닥에서 산 것 같은 무채색의 겉옷은 여자를 80도 넘은 노인처럼 보이게 했다. 길에서 보았으면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예전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부드러운 턱선의 흔적이 남아 이 여자가 문양이 엄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문양이 엄마.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다 죽어가던 송장처럼 보였던 사람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여자는 여자댁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이 손을 붙들고 있다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40년 세월 동안 몸속에서 터져나오지 못한 울음이 백일온 꽃송이보다 더 붉고 짙게 토해져 나와 그대로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꺼이꺼이 여자댁은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여자의 몸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토해내고 여자는 여자댁의 어깨를 감싸안고 울었다. 눈물은 낯설었던 서로의 늙은 모습을 허물어 내리고 젊은 날 그날 아침으로 되돌려 놓았다. 여자가 출근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 돌아오지 않은 이후 40년 만의 해후였다. 여자가 떠난 자리에는 자전거만이 덩그러니 내팽개쳐져 있었다. 여자의 그날 장대 같은 비가 몇 날 며칠 계속 내렸다. 비는 태봉산 골짜기마다 가득 꿰어 흘러 보통리 저수지로 흘러들었다. 저수지에 물이 차서 근처 논밭이 거대한 호수가 되었다. 호수의 물이 차츰 높아지더니 분천리 마을의 시내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논밭은 물론이고 길고 마을까지 물에 잠겼다. 부엌에 있던 바가지며 대돌에 있던 고무신짝이며 뒤란에 있던 함지박 외양간에 있던 여물통들이 소와 돼지 닭달과 함께 둥둥 떠다녔다. 사람들은 산으로 기어올랐다. 거기서 한숨을 돌리려는데 멀리서 떼지어 둥둥 떠오른 것이 있었다. 보통리 저수지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었다. 미친 여자 이장래 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으로 죽은 며느리, 연애하다가 동반 자살한 남녀, 그리고 문양이. 다른 사람들은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인데 문양이만이 두부처럼 허옇게 부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에서 뚝뚝 물이 떨어졌다. 아버지, 문양이가 불렀다. 아니야, 아니야. 넌 우리 문양이가 아니야. 여자는 소리치며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문양이에요. 문양이 부르며 따라왔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자는 물속에 빠져들었다. 숨이 막혔다. 숨통을 트이려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밤새 가위에 눌려 소리치다가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면 꿈은 이어서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악몽이었다. 밤마다 문양이는 여자를 찾아왔다. 여자는 무거운 몸으로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다.
학교 길에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짝지어 가고 있었대. 여자의 눈에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문양이 친구 윤희만이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윤희는 친구들과 토닥거리며 장난치다가 여자를 보고 인사를 했다. 윤희는 여자친구 기세 딸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학교 갈 때 윤희네 들러 함께 가곤 했던 문양이 친구였다. 문양이는 윤희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태어났다. 위아래 집에서 여자나 기세나 마지로 낳은 딸이어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두 아이는 쌍둥이처럼 붙어 놀았다. 뒤집기는 일주일 늦은 문양이가 먼저 했다. 100일 정도 된 아기들도 뭔가 아는지 그렇게 뒤집어들고 애를 쓰던 윤희는 문양이가 뒤집자 그 다음날 뒤집었다. 걷기는 윤희가 먼저 했다. 10개월이 된 윤희는 아장아장 걸었는데 문양이는 기어다니는 것이 편한지 도무지 그럴 생각을 하지 않더니 15개월이 되니 언제 기었더냐 싶게 일어나 윤희와 똑같이 걷고 뛰어다녔다. 문양이는 아빠란 말부터 말을 시작했다. 아빠 빠빠 하며 애기 말을 하더니 하나하나 말을 익혀나갔다. 윤희는 곰빠곰빠 하며 엄만지 아빠인지 모를 말부터 시작했다. 둘이는 뒤뚱거리며 둘만 통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웃고 때로는 붙어서 싸우며 자랐다.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문양이와 윤희는 나란히 손잡고 학교에 들어갔다. 일주일 늦게 태어나고 그럼도 윤희보다 늦었던 문양이는 잘하며 어른스러워 매사에 윤희를 챙겼다. 학교 가는 길에 꼭 윤희네를 들러 윤희가 늦지 않게 학교에 데리고 갔다. 키도 몸집도 비슷해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았다. 문양이는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언제나 100점을 받아왔다. 윤희는 한두 개씩 틀려왔다. 둘이 어울려 노는 것을 보면 문양이가 훨씬 어른스럽고 의견이 있었다. 기세는 그런 윤희를 닥달하며 받아쓰기를 가르쳤지만 윤희는 문양이보다 여러 방면에 처졌다.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윤희는 문양이를 언니처럼 따랐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 해도 잘나고 어여쁜 문양이는 지금 땅속에 묻혀있다. 여자는 친구들과 토닥거리며 길을 걷고 있는 윤희를 보았다. 저 아인 저렇게 건강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왜 문양이는 죽어야 했을까? 그 아이를 본 순간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윤희를 번쩍 안아 자전거에 태웠다. 여자는 손살같이 자전거를 몰고 보통리 저수지로 향했다. 가끔 저녁이면 여자와 기세는 문양이와 윤희를 데리고 보통리 저수지 두 끼를 산책했었다. 여자와 기세는 담소를 나누고 두 아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니며 놀았다. 어디 가요? 윤희가 여자의 자전거에서 내리며 물었다. 글쎄, 가보면 알아. 여자는 윤희의 손을 잡고 저수지 두 끼로 빠르고 급히 걸었다. 썩은 수초 사이로 드러난 물빛이 검게 일렁이고 있었다. 문양이가 퉁퉁 부어 떠올랐던 곳, 저수지로 물이 흘려드는 길목이라 저수지 밑으로 골이 깊게 패인 곳, 해마다 멱을 감다가 사람들이 빠져 죽은 곳. 어딜 가요? 윤희가 손을 빼며 다시 물었다. 순간 여자는 윤희와 눈이 마주쳤다. 흥분이 되어 붉게 충혈된 여자의 눈을 본 윤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했다. 거긴 물귀신이 산대요. 문양이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무서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윤희는 다시 사버리는 여자의 손을 강하게 부딪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른이 8살 아이를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았다. 윤희의 뒷덜미를 막 잡아채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고 있었다.
윤희를 잡아주던 여자의 손은 그냥 거기서 멎었대. 윤희는 학교 쪽으로 쏜살같이 달음질 쳤대. 윤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때서야 여자는 정신이 돌아왔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대. 한여름을 향해 치닫는 태양이 여자의 정수리 위에다 불화살을 쏘며 저수지물을 서서히 덮이고 있었대. 호위병처럼 물가에 늘어선 미루나무 꼭대기의 이파리들이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대. 바람 한 점 없는 숨막히는 순간이었대. 여자는 자전거를 길가에 내팽개치고 한 길로 달려가 버스를 탔다. 여름 방학이 코앞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떠나야 했다. 거기도 있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문양이가 쓰던 방, 문양이가 나오던 문, 문양이가 먹던 밥상, 문양이가 가던 길, 문양이가 놀던 마당, 문양이가 뛰어놀던 운동장, 문양이와 함께 놀던 친구, 그걸 보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자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대. 버스를 타고 마냥 갔다. 버스가 시외버스 정류장에 섰다. 여자는 거기서 내려 막 출발하려는 낡은 버스에 무작정 올라탔다. 어디로 가려는지 몰랐다. 그저 멀리 멀리 가야만 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운전기사가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다. 종점까지 간다고 말했다. 3시간은 좋게 갔을까. 기사가 종점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내려 어딘가로 향해 달리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산속으로 달리다가 멈추었다. 사람들이 종점이라고 다 내렸다. 거기서 더 가는 길이 있냐고 기사에게 물었다. 하루에 서너 번 시골 가는 버스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버스에서 내려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서너 시간쯤 되었을 것 같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노쇠한 노인의 모습처럼 낡고 오래된 시골 버스가 덜컹거리며 와 여자 앞에 섰다. 여자는 무작정 올라탔다. 버스는 산속으로 더 깊숙이 온몸을 흔들며 천천히 달렸다. 길이 점점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내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작은 평지가 나타나고 인가가 몇 채 보였다. 숲이 마을을 뒤덮고 가장자리로는 강이 산을 휘감고 흘렀다. 작은 마을 풍경이 왠지 낯익었다. 여자는 막 출발한 버스를 멈추어 세웠다. 버스가 서며 왜 출발하자마자 내리냐며 기사의 투덜거림을 뒤로 하고 여자는 버스에서 내렸다. 좀처럼 기울지 않을 것 같은 태양이 긴 하루를 접고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 갔다. 인가가 몇 보이고 구멍가게가 있었다. 구멍가게 간판을 본 여자는 깜짝 놀랐다. 분천상회. 분천상회는 여자가 사는 동네 입구에도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여자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어디긴요? 분천이지요? 분천. 여자를 맞이한 것은 분천이란 땅이었다. 보고 또 보아도 분천이었다. 꼭 무언가에 홀린 기분이었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먼 곳으로 도망해 닿은 곳 이름이 도망쳐 나온 곳과 같은 분천이었다. 입구에 똑같이 구멍가게가 있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던 태양이 산을 넘었다. 사방에 어슴푸레한 어둠이 깔렸다. 마을로 들어서자 숲으로 둘러싸인 너른 평지가 펼쳐지고 평지를 벗어나자 깎아내린 절벽이 보였다. 절벽 밑으로 시퍼런 물이 굽이쳐 흘렀다. 조그만 지도와 함께 동네를 소개한 이정표가 있었다. 낙동강 상류 지점. 실핏줄 같은 물줄기들이 모여 낙동강 원류를 만들고 흐른다는 분천. 결국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친 여자는
지형이 항아리 모양으로 생겨 붙여진 이름의 분천에서 성한 물줄기가 돌아나간다고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의 분천으로 온 것이었다. 날이 저물었지만 아직까지는 화안했다. 점심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몹시 고팠다. 조그만 식당이 눈에 띄었다. 문을 두드리니 오늘 영업은 끝났다고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말했다. 배가 고프니 국밥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사정했다. 여자가 안에서 잠갔던 문을 따주었다. 주문을 하자 여자가 주방에서 국과 밥을 가지고 나왔다. 여자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국에 밥을 말아 먹어치웠다. 물끄러미 쳐다보던 여자가 밥 한 공기와 국 한 대접을 더 가지고 나왔다. 여자는 그것도 다 먹어치웠다. 수저를 놓고 물을 청하자 여자가 와서 고개를 숙이고 물그릇을 놓았다. 여자가 고개를 들자 주르르 흘러내렸던 귀밑머리에 있던 하얀 핀이 드러났다. 여자가 왜 하얀 핀을 꽂았냐고 물었다. 여자가 울먹이며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다. 보름 전에 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울었다. 산세가 험한 그곳은 물이 바위를 돌며 바위 밑으로 시퍼렇고 깊은 물길을 만들었대. 여자의 남편은 그곳에서 고기를 잡다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했다. 거기서 나서 자라 물의 성질을 잘 아는데 이상하다고 여자가 울며 말했다. 귀신이 끌어당기지 않고서야 시퍼렇게 젊은 남성네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는 없다고 여자가 통곡을 했다. 여자는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여자를 부둥켜 안았다. 딸이 물에 빠져 죽은 지 한 달이 되었다고 울부짖었다. 쇠꼬를 베던 중이었다. 딸은 근처에서 토끼 풀꽃을 따며 놀고 있었다. 쇠꼬를 한짐 지고 찾으니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딸이 놀던 자리에는 토끼 풀꽃만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한참 후에 딸을 찾아낸 것은 물속이었다. 뭔가에 꼭 홀린 것 같았다. 딸이 늘 놀던 곳인데 귀신이 끌어당기지 않고서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물귀신이 산다고 말하곤 했다. 딸이 죽은 지 한 달이 된 남자와 남편이 죽은 지 보름이 된 여자의 울음은 밤새 계속되었다. 실컷 울려고 누군가가 마당에 멍석을 펴놓은 듯 국밥집 안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방에 들어가 밤새도록 울며 서로의 슬픔을 어루만졌다. 슬픔은 슬픈 사람과 슬퍼지 않은 사람이 나누는 줄 알았다.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을 가진 사람만이 위안이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을 섞으며 알았다. 여자는 여자와 살고부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물에 퉁퉁 불어 허옇게 변해 죽은 문양이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항아리 모양의 땅 분천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자댁도 두 아들도 어머니 아버지도 그곳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도 여자는 그 모든 것을 잊게 해 주었다. 여자와 여자는 서로의 슬픔을 보듬어 주며 살았다. 마치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여자댁. 딸 잡아먹고 남편 내쫓은 년, 문양이가 죽은 것도 여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모두 며느리 탓이라며 시어머니는 종일 여자댁을 향해 험한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 꼴을 베러 나갔다가 퉁퉁 불어 죽은 문양이를 건져온 것이 당신 아들이건만 시어머니는 여자댁을 탓했다. 당신 아들이 두 발로 걸어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지 여자댁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건 것도 아니건만 시어머니는 여자댁을 들들 볶았다. 여자댁은 보통 니 저수지에 가서 물속에 뛰어들어가 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 목을 메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사람들 눈에 띄어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악담은 멈추지를 않았다. 그날도 여새댁은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눈에 들어온 것은 큰 바위였다. 효암바위란 이름이 붙어 있었다. 바위에 앉아 고개를 드니 보통리 저수지가 가까이 보였다. 분선을 둘러싸고 있는 태봉산이 골짜기마다 만들어 놓은 골에서 흘러내린 물과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넓고 깊은 금등산에서 내려온 물이 가장 낮은 땅 보통리로 흘러들었다. 저수지는 꽤 많은 수량을 품었다. 여자댁은 어쩌다가 이 효암바위까지 왔는지 모른다. 죽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닿은 곳이 이 바위였다. 이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효암바위의 전설을 들어보았지만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예전에 이곳은 호랑이가 빈번히 출몰해 백성들의 걱정이 컸다. 고려 때 사람 최루백이란 사람이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이곳 바위에 배가 불룩해 누워있는 호랑이를 발견했다. 호랑이는 아버지를 잡아먹어 배가 불룩한 채 자고 있었다. 최루백은 맨손으로 호랑이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결투를 해 때려눕히고 배를 갈라 아버지를 꺼내 뼈와 살을 맞추어 양지바른 곳에 묻었다. 그리고 농막을 지어 3년 동안 머물며 심효를 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근처에 안장하고 이곳을 지나던 정조대왕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효자문을 세우고 이 마을을 효자문골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효암바위라 불렀다. 여제댁은 효암바위 위에 앉아 처음으로 시부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았다. 여태까지는 자식을 잃은 자신만 슬픈지 알았지 다른 사람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다. 딸이 죽고 남편이 떠나 죽은지 산지조차 모르는 여제댁과 마찬가지로 손녀딸이 죽고 아들이 떠나 산지 죽은지도 모르는 시부모님도 똑같이 아프고 슬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시부모님도 여제댁만큼 슬플지 몰랐다. 시부모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을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르 나왔다. 누가 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아픔을 품은 여자들이었다. 효암바위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바위 틈에 꽃 하나가 피었다. 흙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바위 것만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는지 들국화 한 송이가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바위 깊숙이까지 뿌리를 내렸으니 꽃을 피웠을 거라 생각했다. 초여름에 문양이가 죽고 여새가 떠난 지 벌써 서너 달이 지났다. 여새댁의 시간은 그때 멈추었는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 가을 한가운데 와 있었다. 그래, 살아보는 거야. 저 들국화처럼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살아보는 거야. 여새댁은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온 여새댁은 밭으로 나가 빼는 시기가 지나 송아리가 검게 변한 들깨를 베었다. 그간 여자댁은 시부모가 하는 농사일을 거들어주기만 했을 뿐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았다. 이제 여자댁은 나서서 혼자 일을 찾았다. 베어 늘어놓은 들깨를 묶어 세워놓으니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다. 여자댁은 어딘가에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여제댁은 일일 종일 일을 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깨를 털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콩을 털었다. 어느 날은 종일 수수를 꺾어 털고 어느 날은 종일 고구마를 캤다. 벼를 벨 때부터 타작할 때까지 농촌은 최고로 바빴다. 벼베기는 동네 사람끼리 돌아가며 품앗이를 했다. 낯을 갈아가면서 벼를 썩둑 베어 줄 맞춰 눕혀 놓았다가 벼가 어느 정도 마르면 뒤집어 놓았다.
벼는 잘 말라야 나달이 잘 떨어지니 말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말린 벼는 지푸라기로 묶어 논두렁에다 세워 쌓아 더 말리고 다 마른 벼다는 소달구지로 끌어들여 마당에 노젓가리를 만들어 쌓았다가 바쁜 철이 지나면 노젓가리를 헐어 타삭을 했다. 끝도 없이 많은 손길을 요하는 이 과정이 비라도 오면 두 배 세 배 힘들었다. 긴 가을 장마라도 만나면 베어놓은 벽에서 싹이 나고 볕단이 썩어 들어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농사는 사람이 짓지만 먹게끔 해주는 것은 하늘이라고 말하곤 했다. 종일 들판을 다니며 일을 하니 밤이면 온몸이 콩깍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녹초가 되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고운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잠시 눈을 붙이고 날이 새면 또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다. 장정 몇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을 여자 혼자서 한다고 치마만 둘렸지 여자가 아니라고 꼬리만 달리지 않았지 황소라고 사람들이 혀를 내둘렸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여제댁 자신도 몰랐다. 소를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쳤다. 친정에서 농사일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요령이 생겼다. 한 번은 문시기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문귤을 등에 업고 고추 말린 것을 이고 업사무소 앞에 있는 차부까지 걸어서 갔다.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 남문시장에 갔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소변이 급해 고추덩이를 그 자리에 놓고 오줌을 누려 갔다가 오니 말린 고추덩이가 사라졌다. 여제댁은 문귤을 둘러엎고 남문시장을 모조리 뒤져 결국 찾아냈다. 고추덩어리는 어느 고추방앗간에 쌓여 있었다. 여제댁은 자기가 따 말린 고추는 잘 알았다. 고추 빛깔이라든가 희아리가 얼마나 섞여 있다든가 고추 모양이 조금 길쭉하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말려 꼭지에 달린 연두빛이 익숙했다. 여제댁은 자신의 것이라고 희나리 몇 개 든 것까지 찾아냈다. 방앗간 집 남자가 말없이 고춧값을 쳐주며 말했다. 미안하오. 시장 모퉁이에 떨어져 있어 주워온 것뿐이요. 사실 내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요. 마누라가 아파 병원비 마련하려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소. 앞으로 시장에 물건 내려면 나를 찾아오시오. 넉넉히 값을 쳐드리리다. 방앗간 집 남자가 말했다. 농사꾼은 방앗간 출입이 빈번하다고 떡방아로부터 고추방아, 고추장거리를 받고 들깨 거피도 내고 들기름 참기름도 짜고 도토리도 빻 가루를 냈다. 그럴 때마다 여자댁은 남문시장 방앗간을 들락거렸다. 어느 해 인간은 고추를 열감 하나 말렸다. 가장 많은 두물과 새물 고추 말릴 무렵에는 태풍이 잦고 비도 많이 왔다. 그럼 그것들을 안방에 널고 뜨겁게 불을 뗐다. 온 집안은 열기로 후끈하고 고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무리 불을 떼고 정성을 들여도 고추들의 반은 골아나가 두엄더미에 고른 고추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일일이 고추배를 갈라 널면 손에 매운 물이 들어 화끈거릴 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파왔다. 가을 내내 팔병신으로 살긴 했어도 고추가 농촌에서는 가장 돈이 되었다. 비가 잦은 해는 고추값이 금값이었다. 어느 해 고추 농사는 극심한 흉년이었다. 봄에 비가 한 번 온 후 8월 중순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고추밭이 타들어갔다. 봄에 열린 것들만 붉을 뿐 더 이상 싹이 나지 않았다. 고추가 붉어가면 한쪽에서는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반복한다. 그 반복이 계속되어 늦도록 날씨가 좋으면
여섯 물 고추까지 딴다. 꽃이 피면 어떻게든 열매를 맺고 추석 전까지 열린 열매는 붉어진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꽃도 피우지 않고 성장을 멈춘 것이다. 고추 농가에서는 고추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여제댁의 고추 농사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고라니 덕분이다. 고라니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여제댁은 고라니 덕을 톡톡히 보았다. 고추를 심어 놓았더니 고라니가 와서 온 밭의 순을 톡톡 잘라먹었다. 고라니는 어린 순을 좋아해 조금만 억세지면 먹지를 않는다. 여제댁은 순이 잘린 고추밭만 보면 마음이 심란했다. 고추순을 사다가 보식을 할까 하다가 너무 많아 내버려 두었다. 고구마도 심고 참깨도 뿌려야 했기에 고추 농사를 포기했다. 뿌리만 땅속에 있으면 살아 먹을 것은 남긴다는 것을 여제댁은 농사를 지으며 배웠다. 고라니가 동강 내놓은 곳이 가지를 쳐 순이 두 개로 나왔다. 두 개의 순에서 또 가지를 쳐 네 개가 나오고 다른 집 고추는 날씬한 아가씨처럼 자라는데 여제댁의 밭 고추는 뎁사리처럼 순이 많이 나와 밑이 둥그렸다. 마치 항아리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고추 농사는 순 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어놓고 굵은 가지가 둘로 나뉘는 방아다리 밑에 나오는 순까지 모조리 따주어야 한다. 고추가 크게 자라야 가을까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불난다고 여제댁 밭의 고추는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자라더니 가지마다 고추를 주렁주렁 매달았다. 가을에 맺을 것까지 한꺼번에 열린 듯 했다. 열매가 크지는 않았지만 많이 매달렸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와 온 밭에 있는 고추들의 성장이 멈추었다. 이미 맺힌 열매만 땡볕에 새빨갛게 붉었다. 여제댁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 기적적으로 평년작을 했다. 사람들은 여제댁의 손을 황금손이라 불렀다. 사람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늘은 밭도 그 늘은 논도 여제댁의 손이 닿으면 곡식으로 메꾸어지고 나락이 털리고 부성귀가 가득했다. 그렇게 종일 일을 하면 허리건 무릎이건 나만 하지 않는다고 쉬엄쉬엄 일하라고 사람들은 여제댁을 생각해서 말하곤 했다. 하지볕보다 더 일찍 일어나 종일 일을 해도 여제댁의 몸은 무쇠덩이처럼 끄떡없었다. 남편복 자식복은 없어도 건강복 하나는 타고 이 세상에 나온 것 같았다. 그것들이 차츰 돈이 되었다. 우연인지 몰라도 여제댁이 배추를 많이 심으면 그의 배추값이 비쌌다. 참깨를 많이 심은 해는 참깨값이 많이 나갔다. 쌍둥이 아들 문식이 문규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뭘 하는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가끔 학교에서 싸웠다고 공부가 자꾸 처진다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나쁜 짓을 한다며 연락이 왔다. 호출할 때마다 사연이 달랐지만 여제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일을 해 수확하고 수확한 것이 돈이 되는 재미에 빠졌다. 사람들은 여제댁에게 독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딸 죽고 남편 쫓아내고 아들 내팽개치고 그러고도 정신이 남아 살림을 불같이 일군다고 쑥덕거렸다. 여제댁은 남을 의식하지 않았다. 딸이 물에 빠져 죽고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데 남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이 창피를 넘어 수치고 모멸이었다. 미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아버지의 부재와 여제댁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는 두 아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런 여제댁을 보면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도
여제댁은 이를 믿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감나무집 방수방이 여제댁을 찾아왔다. 밭에서 부마시하며 어울려 일은 했어도 방수방이 집에 찾아온 것은 좀처럼 없었던 일이다. 여제댁이 방수방을 멀리한 것은 그가 노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수방은 꽤 많은 조상답을 물려받은 동네 부자였지만 전답을 팔아 도박하느라 하나하나 없애고 있었다. 여제댁은 방수방의 아내와 형 아우하는 사이로 방수방이 얼마나 아내 속을 썩이고 있는지 알았다. 문양이 엄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동네 사람들은 문양이가 죽은 지 꽤 지났지만 여제댁을 문양이 엄마라고 불렀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겠어요? 말씀이나 해보세요. 저 마을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 땅이지요? 아, 그거요? 그건 맹지지 않습니까? 맹지라 싸게 드릴 테니 문양이 엄마가 사세요. 전 맹지는 안 삽니다. 농사 지으려면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는데 내 돈 내고 땅을 사서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대신 싸잖아요. 난 돈도 없어요. 여제댁은 싸게 주겠다는 방수방의 말에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들름을 폈다. 문양이 엄음 돈 많은 거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엄살은 가을에 고추를 수십 마른 했을걸요? 이번에 개도 탔잖아요. 내 말은 돈이 있어도 그렇게 애써서 만든 돈을 노름빛 갚는 데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양이 엄음 내 약속하리다. 다시 노름하면 내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아도 좋아요. 그럼 아우와 함께 와서 내 앞에서 약속하세요. 다음날 방서방이 어떻게 구슬렸는지 아내를 앞세우고 여제댁을 찾았다. 방서방 아내는 여제를 보자 눈물부터 쏟았다. 형님, 난 평생 저 인간 노름빛 치다거리나 해야 하니 어쩌면 좋아요? 동생이 물러 터져서 그렇다니까. 내 또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려고 동생하고 같이 오라 했어. 여제댁은 지난 밤에 써둔 각서를 방서방에게 내밀며 말했다. 도장 찍으세요. 각서에는 달랑 앞으로 다시 노름을 하면 손모가지를 자른다 한 구절만 써여 있었다. 방서방 내외는 그것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에 방서방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내 또 노름을 하면 문양이 엄마 아들이요. 난 내 쌍둥이 아들만도 지겨워요. 늙은 아들 필요 없으니 도박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여제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농처럼 한마디 했다. 그 후 방수방이 노름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몇 년 후 시내 말 살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는 오래전 이 마을을 떠서 서울로 갔던 사람이다. 이 친구 아들이 그만 싸움질을 하다가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했어요. 얼른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감방에 가게 생겨 급히 땅을 처분하려고 해요. 문양이 엄마가 이 동네 땅 다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도와주는 셈 치고 사세요. 여제댁은 농민들에게 이율이 낮아 공이나 다름없이 빌려주는 은행 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대. 마음에 드는 땅이 나오면 여제댁은 은행 대출을 이용했다. 여제댁은 급히 나온 땅이라고 가격을 깎으려 들지 않고 섭섭하지 않게 땅값을 쳐서 주었다. 여제댁 덕분에 방서방이 도박을 끊고 땅값을 깎으려 들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니 동네에서 땅을 내놓으려면 제일 먼저 여제댁을 찾아왔다. 여제댁은 새로 사들인 땅에다가 몇 해째 봄이면 감자를 심고 가을이면 들깨와 김장배추를 심어 먹었다. 그러는 동안 그곳으로 마을 진입로가 생기고 외곽으로 길이 나면서 집가가 상승했다. 사람들은 돈이 여제댁을 따라다닌다며 신기해했다. 비록 공부를 많이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그 땅만 갖고 있으면 두 아들은 살 수 있을 거란 여세댁의 계산이었다. 선성이 부지런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손길이 여세댁에게 여간 큰 도움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여세댁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어도 그것이 손녀와 아들 잃은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시어머니가 오히려 안쓰러웠다. 어느 날부터는 두 분이 놀고 집안의 모든 일을 여세댁에게 맡겼다. 시아버지는 일원을 조금 넘기고 해수병으로 가시고 시어머니는 80이 되던 해 콩밭을 매다 열사병으로 썰어서 끝내 아들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가셨다. 업보, 문양이 엄마 고생 많았네. 문양이 죽었을 때 우리 죽어버리자고 했었지.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남은 애들도 있었는데. 그간 사는 얘기를 나누다가 여자가 말했다. 죽어버리자고 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차라리 죽자고 했었다. 목구멍으로 침을 삼키기 힘들었고 잠자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할 수 없었다. 미친 듯이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은 차라리 함께 죽어버리자고 애원했다. 문양이는 죽고 당신은 떠났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는 자식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애간장이 타들어가지만 산 목숨은 어떻게든 사라지던데 그때 우린 그걸 몰랐어요. 우리만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닌데 문양이 말고 자식이 둘이나 더 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여세가 방학을 며칠 앞두고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홀연히 떠나 돌아오지 않자 계약하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계약을 해도 돌아오지 않자 해가 바뀌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한 번이 바뀌고 그렇게 열 번이 바뀌고 스무 번이 바뀌고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서른 번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더니 마흔 번이 바뀐 어느 날 여자는 반송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문양이 이름 지을 때 생각나? 기세 딸보다 일주일 늦게 낳았지. 기세는 윤이라고 이름 지으며 잘 지었다고 자랑했지. 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붙여주려고 이름을 미리 지어놓았어. 강문양, 우리 이름 지어놓고 얼마나 좋아했어? 그럴문 바다양,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이야. 그리 바다만큼 쌓인다. 그땐 너도 나도 명이 영자 진순이 해숙 경자 그런 식으로 이름 짓던 때였지. 기세딸 윤희보다야 몇 배 낫지 그렇지 않아?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요즘 세상에 어디에 내놓아도 그렇게 세련되고 예쁜 이름은 없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인지 공부 또한 잘했지요. 받아쓰기를 기세딸 윤희는 한두 개씩 틀려오는데 우리 문양이는 꼭 다 맞아오더라고요. 당신을 닮았었지요. 문양이는. 당신 그 많은 세월 그 외로움을 어찌 달래고 살았어? 여자가 안쓰럽게 여자댁을 보며 말했다. 너무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지 말아요. 당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니 당신이 국밥집 여자와 산 것을 보면 미안한 것도 아니지만 나도 긴 세월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늦은 여름날 고추를 빠러 간 여자댁에게 방학 간 집 남자 영만이 늦었으니 저녁이나 먹고 갈 것을 권했다. 시장하던 차에 여자댁은 영만을 따라 나섰다. 영만은 미리 계획한 것처럼 평소 작업복 차림이 아니고 말끔히 차려입었다. 여자댁은 시장 바닥에서 산 몸빼 차림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영만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영만은 한참을 걸어 시장을 벗어나 시내에 있는 깔끔한 중국집으로 앞장서 갔다. 이 집은 해물짬뽕이 유명하다며 영만이 짬뽕 두 그릇을 시켰다. 꼴뚜기와 홍합이 가득 든 짬뽕이 나왔다.
여자댁은 참으로 오랜만에 시원하고 얼큰한 짬뽕을 국물까지 다 마셨대. 영만은 여자댁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대. 여자댁은 국물을 마신 후에야 영만을 의식하고 불기선에 어서 먹으라고 말했대. 영만은 짬뽕을 마시듯이 후루르 먹고 나서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대. 저 말이요. 이런 말 하긴 뭐한데 내 임자에 대해 알아보았소. 딸이 물에 빠져 죽고 남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남편은 선생 노릇을 했으니 머릿속에 먹물이 꽤 든 분 같은데 그런 무책임한 분이 어디 있어. 내 머릿속에 먹물 꽤나 든 분들이 철없이 행동하는 것을 익히 보았지요. 내 할아버지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분이랍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아버지를 내동댕이 쳐놓고 신여성을 얻어 서울가 살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고생 엄청 했소. 나는 지금 이렇게 방앗간이나 하며 살고 있지만 작은 할머니에게서 난 자식들은 의사에 박사에 그런 답디다. 저와 격이 달라요. 임자는 바깥 양반께서 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죽었거나 죽지 않았다면 여자를 만나 사는 것이 분명해요. 남자는 혼자 살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내 예감으로는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니는 절의 스님은 그것이 나와 인연이 다해 떠난 것이라 설명하더라고요. 인연이 다했다. 인연이 다했다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시장 바닥에서 임자의 고추를 주운 것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 아니요.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달래가며 삽시다. 비록 방앗간에서 고추나 빻고 살지만 나도 근본 없이 막대먹은 놈은 아니요. 영만이 여자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자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빼며 말했다. 남정네 손이 닿은 지 얼마 만인지 모른다. 집사람은 심장병이 있어요. 겨우 조석을 끓여먹긴 하지만 일도 하지 못하고 밤일은 더더군다나 못하지요. 집사람 죽으면 어쩔까 해서 언제 해보았는지 모르오. 집사람은 미안하다며 자꾸 밖에다 여자를 만들라고 해요. 임자는 외로움을 어찌 달래고 있어요? 일 속에 묻혀 사는 년이 외로움은 무슨?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날이 갈수록 외로움을 부쩍 느끼는 여자댁이었다. 서른이 지나 마흔이 되면 외로움을 타지 않을까 했는데 마흔이 되니 오히려 외로움은 견디기가 더 힘들었다. 일 속에 묻혀 산다는 건 건강하다는 것인데 일이 하루 이틀은 견디기는 해도 그게 익숙해지면 외롭지 않소? 임자나 나나 더운 피가 펄펄 끓는 사람들 아니오. 난 말이요. 밤이 무섭소. 더는 외로워서 못 견디겠소. 이러다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소. 여자댁은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만 있던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호소하는 영만이 싫지 않았다. 우리 이러면 어떨까요? 한 달에 두 번 방앗간 문 닫는 날이 있으니 문 닫는 날 만나 여기저기 유람도 하고 그럽시다. 내게도 임자에게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영만의 은근한 유혹에 여자댁의 얼굴이 밝아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헤어졌다. 방앗간 문 닫는 날은 영만이 미리 넌지시 알려주었다. 여자댁은 영만이 만나자고 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댁은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고 집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다. 영만이 양지행표를 사놓았다. 여자댁이 옆 좌석에 앉을 때부터 영만은 몸이 달았다. 그들은 양지까지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여인숙이 보이는 곳에서 내려 여인숙으로 달려가 서로 부둥켜 안았다. 영만과 여자댁은 좁은 방에 누워 종일 서로의 몸속을 들락거렸다. 그러다가 지칠 때쯤에야 여인숙을 나왔다.
임자,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임자와 만나고부터 내 생활이 기름친 듯이 부드러워졌어요. 집사람한테 짜증도 덜 내게 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집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임자도 좋지 않소? 나는 늘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병원에 다녀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대요. 우연히 동네에 점쟁이가 와서 동네 사람들 점을 봐주었어요. 내 사주팔자를 보더니 머리가 아프지 않으냐고 물어요.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파 병원에 다닌다고 했지요. 점쟁이는 쭉 둘러앉은 사람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하대요. 그리고 내 사주가 그려진 그림책을 보여주었어요. 그림으로 보는 사주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집안에 여자 혼자 들어앉아 독서 공방을 하고 있고 담밖에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공방살이 있어 내가 남편을 밀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더니 묻대요.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냐고요.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지요. 점쟁이 말이 아저씨는 어딘가에서 여자를 얻어 살고 있대요. 그리고 내 사주에 12간지 중 갑의 유가 함께 들어 독하고 모진 살이 끼었는데 도화살이라고 한대요. 이런 사주는 어디에 있든 빛이나 주목을 받고 왕성한 활동을 할 팔자인 반면 내 몸 안에서 뿜어나오는 끼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한대요.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아프고 재앙을 당하기도 한대요. 머리는 그래서 아픈 거라고 합디다. 내 원참, 그런다고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플까 싶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점쟁이가 용하긴 용해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머리 아프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몸이 찌뿌둥하고 관절이 뻑뻑하던 것도 부드러워지고 몸이 개운해졌어요. 당신 말대로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닌 거 맞아요. 영만과의 만남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시부모님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일정한 날 나갔다가 오는 여세댁에게 한 번도 어디 갔다 오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다가 영만의 아내가 심장병으로 죽었다. 영만은 여세댁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를 간청했다. 하지만 여세댁은 여세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응하지 않았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뒤늦게 남자 그늘로 들어가 자신을 죽이고 살기도 싫었다. 설득하다 못해 포기하고 영만은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방맞은 여자를 만나 정식으로 재혼했다. 그 후 몇 번이고 영만은 여세댁을 잊지 못해 찾아왔으나 여세댁은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만의 방앗간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 속궁합이 좋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만과는 그렇게 헤어졌다. 당신 문양이 얼굴 생각나? 여세가 그간 사는 얘기를 듣다가 물었다. 그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들은 다 희미해 가는데 문양이 얼굴은 또렷하게 생각나요. 지금도 반달 같은 눈매가 눈에서 오네요. 그 눈 안에 박힌 흑진주처럼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옥양목처럼 하얀 얼굴. 나는 지금도 너무나 예쁘고 착한 우리 문양이가 탐나서 신이 그렇게 일찍 데려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문양이의 죽음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여세댁은 문양이의 죽음이 전생에 어딘가에 떨궈 놓은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했다. 문양이가 서너 살 때 낮잠을 재우기 위해 업고 한 길을 서성거렸다. 그때 어떤 선임이 여세댁을 보며 딱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갔다. 여세댁은 선임을 쫓아갔다. 왜 그러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전생 그리고 금생을 사는 동안 몸과 말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행위가 뭉쳐서 나오는 것이 업입니다. 그 업에 의해 내 생의 삶도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과거는 사라져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생에 뿌려놓은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생에서 뿌린 씨앗 하나가 이 아이에게 나타나 부부를 갈라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선을 쌓으면 모두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선하고 어여쁜 아이가 금슬이 좋은 우리 부부를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느냐고 여자댁은 귀담아 두지 않았다. 문양이가 죽고 여자가 돌아오지 않자 비로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여자댁은 스님의 말 끝에 모두 다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있었다. 스님 말대로 여자는 40년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죽은 문양이 돌아올 리는 없지 않은가. 문양이 엄마, 나 병들어 쫓겨난 거 아니야. 암세포가 위에서부터 생겨나더니 간으로까지 전이가 되었어. 의사는 3개월 얘기하더라고. 3개월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어. 고향에 가겠다고 말했지. 꼭 가야겠느냐고 물었어. 가야 한다고 했지. 그 사람은 다시 묻고 또 물었어. 나는 그때마다 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 사람이 앰뷸런스를 불러 태워주어 이곳에 온 거지. 들것에 옮겨질 때 사람들이 말하더군. 첩한테 버림받고 쫓겨난 거라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 사람이 못 가게 하는 걸 내가 왔어. 내가 오고 싶어 왔어. 첩, 첩, 그래, 그 사람은 첩이지.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내 호적에 오르지 못했으니 첩이지. 난 당신에게 쫓겨나더라도 언젠가는 당신 곁으로 돌아와 죽으려고 했어. 당신이 이렇게 극진히 받아줄지는 몰랐어. 지난달 목소리에 약간 쇠소리가 섞인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렇다고 듣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다. 여자는 머뭇거리다가 강여제씨 댁이냐고 낮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제댁은 순간 여제와 함께 사는 여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여제가 돌아오지 않자 어디에 숨겨놓은 여자가 있어 나갔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여제댁은 10년 살았지만 여제와 40년을 산 여사.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물었다. 강여제 이름으로 된 전화번호를 찾았다고 여자가 말했다. 여자는 한 달 후 여제가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이 엄마, 나 죽으면 그 여자 불러. 그럼요, 불러야지요. 그 여자도 당신을 배웅을 해야지요. 나는 당신과 10년을 산 인연이지만 그 여자는 당신과 40년을 인연하고 살았잖아요. 여제가 떠나고 나서 여제댁은 절을 다니며 그때 그 스님을 찾기 시작했다. 금등산 기슭에 있는 작은 절에서 그 스님을 다시 만났다. 여제댁은 다짜고짜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남편이 떠났어요. 왜지요? 남편이 떠난 것을 왜 소승에게 묻습니까? 스님이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부부를 갈라놓을 거라고요. 그 아이에게서 부모와 인연이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와 인연이 닿았으니 떠났겠지요. 네, 그 충격으로 남편도 떠났어요. 부부의 인연도 닿은 것입니다. 연이 다 되었으니 떠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간신히 아이가 연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부부의 금슬은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인데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끈질긴 끈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시오. 인과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스러운 삶의 결과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보살님이 딸을 잃은 것은 알게 모르게 전생에 떨어뜨려 놓은 업보의 결과입니다. 전생은 삶의 원인이고 현세는 주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또 현재를 사는 삶의 원인으로 인해 내세의 삶이 옵니다. 원인은 업이고 결과는 보입니다.
그러니 이승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보입니다. 윤희 아버지 기세, 여세를 보러 오겠다는 동네 사람들이 많았다. 여세는 그들의 방문을 모조리 거절했다. 떠나기 전에 가장 친했던 기세 역시 여세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여세댁은 여세에게 지금은 이 동네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기세의 방문 의사를 전했다. 모두 다 거절했지만 여세는 기세의 방문만은 승낙을 했다. 여세는 기세가 방문하기로 한 시간 밀려오는 고통을 잊기 위해 모르핀을 삼키고 환자복이 아닌 편안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기댄 채 기세를 맞이했다. 안 죽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군. 기세가 여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자넨 건강해 보여. 여세는 간신히 말했다. 건강하긴. 내 심장이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서 심장에 박동기를 달고 있어. 언제 심장이 멈춰 죽을지 몰라. 내 몸의 다른 곳들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해마다 낡은 집을 고치듯이 고쳐가며 살고 있어. 부자가 되었다며? 뭘 해서 돈을 벌었어? 자넨 분천에서 제일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선생도 되었지. 자네도 알다시피 중학교만 나온 나는 제대 후에 할 일이 없어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 농사를 지으면서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버섯도 키우고 벌도 치고 한 가지 일만 하고 산 적이 없었어. 하지만 그것들은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더라고. 저 소를 키울 때는 세 가지 일을 했지. 아침에 소젖을 짜서 동네 어귀에 가지고 나가면 우유 탱크차가 우유를 실으러 오지. 그럼 그 차를 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어. 요즘 것들은 농사 하나만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엄살인데 나 살아온 얘기를 해주면 그게 가능하냐고 묻곤 하지. 저 소를 키우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쬐끔 돈이 되더라고. 하지만 고생만 즉사할 정도로 했지 큰 벌이는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내 집을 짓게 되었어. 내가 군대에서 공병 출신이잖아. 목수일을 하며 어깨 너머로 설계하는 것을 보았지. 그거 흉내를 내서 내가 직접 내 집 설계도를 그려보았어.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려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군. 재미도 났어. 내가 짓고 싶은 마음대로 막 그렸어. 창문을 넓게 하고 싱크대도 수납하기 좋게 머릿속으로 상상해가며 설계를 했어. 그리고 집을 지었어. 내 집인데 허술히 짓겠나? 꼼꼼히 잘 지었지. 내 집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집도 지어 달라는 거야. 그때는 시골도 제법 살게 되어 예전 재래식 집들을 부수고 새 집 짓는 것이 유행이었어. 이 무식쟁이가 처음으로 서점이란 데를 가서 책을 샀어. 전원주택이란 책도 있고 뭐 무슨 하우징이란 책도 있고 매송 어쩌고 그런 잡지책도 있더군. 그런 것을 사다가 공부를 했어. 건축에 대해서는 건자도 몰랐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더군. 매달 그것들을 참고로 하여 유행 따라 설계해서 집을 지어 주었지. 내가 지은 집이 유명 건설회사에서 지은 집보다 튼튼하고 설계도 멋지고 비용도 싸다는 소문이 이 분천에 돌았어. 다투어 사람들이 내게 집 짓는 일을 맡겼어. 이 분천 집들은 거의 내가 지었지. 사람들은 내가 말이야. 조금만 건축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건설회사 사장 아니 회장도 되었을 거라는 거야. 중학교만 나와 집 짓는 일에 일사무식이었는데도 멋지게 집을 짓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아깝다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 좀 싸게 집을 지어주었어도 제법 굵직한 돈이 모이더라고.
돈이 생길 때마다 산속으로 치우쳐 있어 가격이 싼 땅을 사들였어. 문양이 엄마와 내가 이 마을 땅 다 살 거란 소문이 돌았을 정도였으니까. 문양이 엄마야 은행 빚 끌어들여 샀지만 난 은행 도움 전혀 없이 내 돈으로 다 샀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하나 싶어. 내 몸이 망가져 심장에 쇠덩이를 넣고 살고 있으니 말이야. 그땐 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어. 노무사들과 함께 술 퍼먹고 몸을 함부로 막 굴렸지. 사장인 내가 노무사들하고 자며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다들 자기 집처럼 하자 하나 없이 집을 지어주더라고. 나야 집을 지어 팔아 땅을 샀다지만 문양이 엄마는 순전히 농사지어 번 돈에다 은행 돈 끌어다가 산 땅이야. 여상부야, 문양이 엄마는 자네가 있을 땐 그저 얌전하고 어여쁜 아나기였지. 참 이상해. 문양이 엄마가 얌전하고 조신하게 살 발자가 아닌가 봐. 결국 자네가 문양이 엄마를 여글로 만든 거야. 그 외에 저수지 쪽에서 산속으로 있는 땅 있잖아. 산속으로 있지만 약간 낮아 비만 오면 물에 잠겼던 땅. 난 그것을 사들였어. 그때는 헐값이었어. 1년에 몇 번씩 물에 잠기는 땅인데 누가 돈을 주고 사겠나? 그냥 주운 셈이지. 거기를 흙으로 높게 메꾸어 놓았더니 제법 반듯한 땅이 되더라고. 요즘은 저수지에 배수 시설을 잘 해놓았어. 그랬더니 뭐 뷰가 좋다나 뭐라나 그쪽으로 카페촌이 형성되었어. 산 쪽에서 저수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배산 임수형 땅이라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아 가격이 좀 나가. 내 딸 윤이 알지? 문양이 친구. 그 녀석이 그걸 준다니 글쎄 싫다는 거야. 저수지 근처에 살기 싫다고. 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거기서 사람이 죽곤 했었지. 자네 딸도 거기서 죽었지. 요즘은 난간을 제대로 해놔서 그런 일은 전혀 없어. 결국 윤희가 그 땅 싫다는 바람에 그건 제 동생 윤진이를 주고 걔는 산에 있는 가격이 그보다 못한 걸 주었어. 동생은 거기다가 집을 짓고 빵집인지 커피 파는 집인지 아무튼 그런 거 차려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 윤진이가 나를 닮고 윤희 그 아인 저희 어미만 닮았어. 그 땅을 윤희에게 준다니까 싫다고 했으니 걔는 한참 모자라는 장사를 한 셈이지. 문양이 친구 윤희? 그래, 자네 딸 문양이 친구 윤희. 걔가 그렇게 머리가 좀 모자라. 그 아이 잘 있나? 죽지 않고 산이 있기야 잘 있겠지. 지금 일산에 살아. 걔는 남자 기피증이 있어. 결혼은 했는데 한 달도 못 살고 헤어져서 여태까지 혼자 살아. 다정하게 구는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다는 거야. 불안, 강박, 스트레스. 그래서 생긴 정신병.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을 공황장애라고 부른다지만 그때는 그냥 정신병이라 불렀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어. 의사 얘기로는 자네 딸 문양이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라도 작용을 했다는 거야. 위아래 집에서 일주일 일찍 태어나 어릴 때부터 늘 붙어서 자랐고 학교도 늘 같이 다녔잖아.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오지 않자 왜 안 오느냐고 물어 이젠 안 올 거라고 얘기해 주었지. 죽어서 더는 오지 않을 거라고. 8살 때는 죽음이란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학교를 잘 다녔어. 우리 딸이 자네 딸 문양이만은 못했지만 공부는 그럭저럭 했어. 중학교 때부터 수원으로 유학을 보냈지. 나는 말이야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난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잖아. 자네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중에 내 자식은 꼭 대학 졸업시켜야지 하고 결심을 했었지. 그런데 걔는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
하지만 굉장한 노력파야. 공부 때문에 속썩인 일 없이 대학까지 잘 나와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정상이 다시 나타난 거야. 사위란 놈이 병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정신병자를 자기한테 시집 보냈다고 나한테 와서 대들며 따지더라고. 그 녀석은 제복이 없는 거야. 윤희병 고치고 잘 데리고 살았더라면 내가 땅몇 필지 떼어주었을 것을. 그럼 지금쯤 배 두드리며 잘 살았을 텐데 말이야. 윤희는 지금 뭘 하나? 출판사에 다니며 소설을 써. 내 원참, 대학 공부 가르쳐 놓았더니 그깟 돈도 안 되는 소설 쓴다고 그러고 있어. 돈이 안 되니까 낮에는 출판사에 다니고 저녁이면 소설을 쓴대. 출판사를 때려치우고 소설만 쓰기에는 먹고 살 자신이 없나 봐. 지방신문사 어딘가로 등단을 하긴 했다는데 고생만 했지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러고 보니 자네도 한때는 문학 청년이었지. 학교에서 백일장에 나가면 언제나 상을 받아왔지. 시도 쓰고 소설도 썼잖아. 언젠가 자네 시를 읽어보긴 했었지. 나 같은 무식쟁이가 읽어본들 뭐 알겠어? 한글로 된 말인데도 도무지 뭐라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이상해. 처녀적엔 그런 병이 없었어. 결혼하고 그 병이 나타났어. 사위와 보통리 저수지를 산책할 때 발작을 일으켰어.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 처음엔 간질인가 했어. 우리 집안에 그런 병력은 없지만 말이야. 여자는 부들부들 떨며 기세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초 사이 검게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그 아이를 밀어넣으려던 순간을 여자는 자기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윤희도 여자가 품은 그 아기를 알고 있었다. 살아오면서 여자는 윤희가 그 사리를 알았을까 그게 늘 수수께끼였다. 어린 윤희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믿어보려고도 했다. 여자는 자기 스스로 그 순간이 용서가 안 되어 평생을 숨어 살았다. 이만하면 속죄가 되었나 싶었는데 지금 기세는 딸이 공황장애를 일으켜 이혼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참 만에 여자가 기세에게 말했다. 자네 딸 윤희 좀 만날 수 있게 해주겠나? 윤희의 그날, 출판사에 월차를 내고 윤희는 분천으로 향했다. 어젯밤 아버지는 전화를 해서 문양이 아버지가 너를 만나보고 싶대. 아마도 문양이 생각이 나나 봐. 하고 대뜸 말했다. 아버지는 문양이 아버지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데 선뜻 만나준 것이 기쁜지 잔뜩 들떠 있었다. 하긴 친하던 친구를 40년 만에 만났으니 들뜨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다 죽어가는 문양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만나고 나니 내 집처럼 들락거리며 살던 젊은 날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 대학까지 나온 여자에 비해 가난하여 중학교밖에 못 나온 아버지가 동네에서 몇안 가는 부자가 된 것을 뽐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대학을 나와 학교에 근무하던 여자가 부러웠는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윤희를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봉담의 중학교로 진학했지만 아버지는 윤희를 동생 윤진이와 함께 수원으로 유학을 보냈다. 윤희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다. 아버지는 사사건건 윤희 자매의 행동을 간섭하고 공부를 챙기고 더 살아라고 다그쳤다. 아버지는 당신이 공부하지 못한 한풀이를 윤희 자매에게 풀었다. 윤희는 사이반 타이반 공부를 했다. 분천이 경기 남부라면 윤희가 살고 있는 일산은 경기 북부다. 근무하는 출판사가 그곳에 있어 윤희는 근처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았다. 산을 좋아하는 윤희는 북한산이 가까워 그곳을 좋아했다.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원고 교정을 보며 활자와 실험을 하고
밤이면 솥을 습작을 하고 주말이면 산을 다녔다. 윤희가 제일 자주 가던 곳은 원효봉이었다. 등산로가 가파른 돌층계로 되어 있어 오르기는 힘들지만 오르다 보니 익숙해서 자주 찾게 되었다. 그렇게 윤희는 48을 지나고 있었다.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지만 윤희는 명절 때 외에는 분촌을 거의 가지 않았다. 도시로 흘러들어가 살던 그 순간부터 분촌으로의 귀향을 꿈꾸어 왔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남옷을 빌려 입은 듯 어색했다. 세상은 윤희를 홀로 등 돌려 세워놓고 저들끼리 막 달려가는 것 같았다. 분촌을 그토록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윤희가 분촌을 찾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중학교만 나왔어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짓는데 대학까지 가르쳐 놓은 너는 뭘 하고 있냐고 늘 다그쳤다. 아버지가 세상을 재는 잣대의 중심은 아버지였고 그리고 돈이었다. 누구는 집을 사서 얼마를 벌었고 누구는 집이 몇 채고 누구는 땅을 사서 그것이 지금 몇 배가 올랐고 누구는 거기다가 다가구 주택을 지어 월세가 얼마라는 둥. 아버지는 윤희가 소설 쓰는 것을 늘 못마땅해 했다. 대학 나와서 돈도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다고 윤희에 대한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다. 윤희는 보통리 저수지에 있는 땅에다가 예쁘게 집을 짓고 베이커리 커피집을 운영하는 동생 윤진이와 끊임없이 비교당했다. 아버지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소설이란 것은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설사 소설가란 이름을 얻었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또 좋은 작품을 써냈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윤희가 열심히 한 것으로 치면 고시에도 합격했을 것이다. 어찌어찌 등단했다 해도 그뿐이고 주위에서는 좋은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뿐이었다. 독자는 인기 위주의 작가에게 한정되어 있고 유명 출판사에서는 인기 위주의 작가 작품만을 찍어내기에 바빴다. 무명 작가의 검증되지 않은 책을 사겠다는 독자가 별로 없으니 출판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독자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소설을 쓴다고 앉아있던 지난 세월이 허무했다. 아버지의 기대처럼 돈 되는 일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면 윤희도 윤진이처럼 부자가 되었을까? 지금이라도 때려치울까? 이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지금 소설은 버릴 수도 그대로 끌어안을 수도 없는 꼭 사랑이 식어버린 애인 같았다. 일산에서 분천 가는 길은 언제나 막혔다. 외곽 순환도로는 계산 IC부터 막혔다. 아버지는 문양이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둘러 내려왔다 가라고 당부해 떠난 길이었다. 윤희는 앞에 놓여있는 정체된 길처럼 건너뛸 수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피해가려 해도 운명이란 것은 앞서가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운명이란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윤희가 평범한 주부로 살지 못하여 이혼을 하고 소설을 만난 것도 운명이라 생각했다. 문양이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 때부터 어머니는 전화를 해 문양인의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 솔직히 어머니와 통화하면 서로 할 얘기가 없어 난감했다. 모처럼 할 말이 생긴 어머니는 신이 나서 시시때때로 전화를 했다. 글쎄 문양이 엄마가 땅을 팔았어. 집을 허물지 않고 예전의 모습대로 그냥 그 뭐냐 리모델링 그걸 한대. 그런데 보니까 집을 허물지만 않았다 뿐이지 새로 지은 것이랑 마찬가지야. 마당에 있던 광은 허물고 거기다가 잔디를 깔고
근사한 나무도 심어 놓았더라고. 침대는 의료용으로 빌려왔다더라. 요즘은 그런 것도 빌려준대. 문양이 아버지 올 때 가보았는데 글쎄 몸이 조그만 아이 같았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온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가 아이만 해서 죽는가 봐. 오늘은 누가 문양이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고 오늘은 누가 문양이 아버지 드시라고 고기를 꺼내다가 드렸다는 거며 오늘은 문양이 엄마 친구가 닭을 잡아다 주었다는 등 어머니의 할 말은 끊이지 않았다. 문양이 아버지가 만난다고 한 유일한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 전화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문양이에게는 쌍둥이 동생 문식이와 문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 모두는 40년 전에 죽은 딸 이름을 붙여 문양이 어머니라고 불렀다. 문양이가 예쁘고 똑똑했던 것에 비해 문식이와 문규는 문양이 동생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부는 고사하고 어딜 가나 말썽을 부렸다. 쌍둥이가 고등학교에 지나갈 때 시골 중학교에서 몇 명 떨어지는 입시에서 둘이서 똑같이 낙방을 했다. 그래서인지 분천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두 다 문양이 어머니라고 불렀다. 문양이 어머니에게 시간은 40년 전에 멈추어 버렸다. 윤희의 시간도 그날 멈추어 버렸다. 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조선으로 들어간 수협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민수와 결혼하고서야 알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을 방문했을 때 윤희는 남편 민수와 함께 보통리 저수지를 산책했다. 걷다가 아름답고 한적한 주위의 분위기에 취해 민수가 윤희 어깨를 두 팔로 감싸안고 몸을 끌어당겼다. 민수가 윤희의 얼굴에 막 입술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별안간 윤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두 번째 발작은 민수와 섹스 도중에 일어났다. 민수가 윤희 위에 올라타 막 사성을 하려고 했을 때 윤희는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 질식해 죽을 것처럼 소리치다가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발작이란 진단이 나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혼하고 말고도 없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민수에게 미안하다며 병은 어떻게든 고쳐줄 테니 이혼만은 말라고 사정을 했지만 민수는 떠났다. 어머니는 민수로부터 받은 폐물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해준 시계며 반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민수가 소갈딱지 없다며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니 헤어짐을 아쉬워하지 말라며 윤희를 달랬다. 민수는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원 시내에서 같은 학교 동상이었던 민수 소식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귀에 들어왔다. 민수와는 꼭 좋아서 결혼한 것이라기보다 홍기에 차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홍기에 찬 자식은 한시도 보지 못했다. 지나가는 남자라도 붙들고 아무나 결혼을 시킬 참이었다. 마침 민수와 몇 번 데이트를 해서 그런대로 큰 하자는 없는 사람이다 싶어 한 혼인이었다. 헤어지고 나니 이상하게 덤덤했다. 잘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다. 윤희는 6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그곳에서 닥치는 대로 독서를 했다. 윤희는 남들보다 배 이상 노력해도 학교 성적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윤희는 운명처럼 소설을 만났다. 책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여태까지의 삶은 아버지에게 떠밀려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윤희는 소설을 만나고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병원에서 나오니 다니던 수협은 이미 퇴직 처리가 되어 있었다. 소설 습작이 시작되었다. 첫 작품을 써서 신춘문예에 응모했더니 심사한 소설가가 전화를 했다. 최종 두 편에 올라왔다. 거칠지만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좋은 소설가가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란 소리를 들었으니 열심히만 하면 금방이라도 소설가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가끔 최종심에 올라가 떨어지며 한 해 또 한 해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지방신문의 신춘문예에 겨우 당선되었다. 아버지는 남자면 무조건 만나보라고 성화를 했다. 혼자 사는 여사는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 취급하며 아무하고나 엮었다. 아버지가 성화를 하지 않으면 윤희는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등살에 윤희는 결혼 같은 것은 아예 접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분천을 멀리했다. 윤희가 분천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먼저 문양이네로 갔으니 뒤쫓아가 보라고 어머니가 일러주었다. 윤희는 천천히 걸어 문양이네를 향했다. 이곳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 발전이 늦어진다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윤희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 이 분천이 좋았다. 마을 건너편까지 초고층 아파트가 밀고 들어왔지만 이 마을은 산이 두르고 있어 입구에서부터는 간간이 공장과 물류창고들이 보이고 마을 깊숙이 들어오면 전원주택과 농가주택뿐인 한가로운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윤희는 문양이가 학교 가는 길에 들려곤 했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 문양이네로 향했다. 예전에는 오솔길이었지만 지금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 길이 되었다. 양쪽으로는 나팔꽃 모양의 분홍 낫 달맞이 꽃이 허드러지게 피었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꽃이었다. 문양이네 집 역시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리모델링하여 연어 전원주택처럼 깨끗하고 산뜻한 모습이었다. 문양이네로 들어선 윤희는 검은색 스커트에 물빛인데도 어두운 느낌이 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길게 길어 늘어뜨려 어깨까지 내려와 찰랑거렸다. 보통의 40대 중후반 여자의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얼굴이었다. 윤희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밖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빛을 등지고 서 있던 윤희의 모습이 역광으로 찍은 사진처럼 느껴졌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빠져나간 듯 검고 조그만 여자의 몸이 의자 귀퉁이에 앉아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문양이 어머니와 기세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다. 여자와 윤희만이 거실에 남았을 때 여자가 윤희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윤희는 여자에게 두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넌 알고 있었니? 내가 돌아오지 않는, 아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여자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다. 윤희가 말이 없자 여자는 목에 힘을 주어 천천히 다시 말했다. 윤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문양이 아버지 눈빛은 애처로우면서도 금방이라도 감길 듯 기운이 없었다. 저수지 둑에서 핏발이 선 눈으로 윤희를 보던 눈빛은 젊은 날 내내 따라다니던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던 그 눈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윤희는 여자에게 다가가 뼈만 앙상이 남아 갈퀴 같은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희는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그럼요, 아저씨. 돌아와 주셔서 기뻐요. 홀가분하구나. 내가 용서를 해 주었으니. 문양이 만나시거든 저잘살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넌 문양이 못산 것까지 다 살아라. 여자는 홀가분한 얼굴이 되었다. 순간 모르핀 약효가 떨어졌는지 찡그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소설가라며? 여자는 몸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몽땅 끌어모은 듯 제법 큰 소리로 물었다. 겨우 등단한 상태예요. 문양이 얘기 쓰고 싶어 소설가가 되었어요. 곧 문양이 만날 텐데 너무,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여자는 마지막 진액까지 다 짜낸 듯 띄엄띄엄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윤희의 손을 놓았다. 문양이 이름 지을 때 글이 바다와 같이 쌓인다는 의미로 지었어. 아마도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글을 썼을 게야. 내가 못한 것을 그 아이는 했으면 해서 지은 이름이었지. 이제는 내가 해. 문양이가 못한 거 내가 해줄 수 있지? 너글 쓰는 거저 세상에 가서도 응원할게. 말을 마치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은 여자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 여자의 그날, 검은 테를 두른 액자 안에서 30대 중반의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분천을 떠나기 전 이곳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분천골 사람들은 여자와 함께 산 여자에 대한 추측이 분분했다. 남편 있는 여자와 도망쳐 40년을 숨어서 지냈다는 얘기에 돈 많은 과부의 귀둥서방으로 살다가 병이 나서 쫓겨났다는 소리에 심지어는 여자가 벙어리다 곱추다 분분했다. 하지만 여자가 한 번도 고향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다 추측일 뿐 정확한 것은 알수 없었다. 이러니 저러니 소문만이 비그친 뒤 솟아나는 독버섯만큼이나 무성했다. 여제댁은 소복을 하고 이 모든 장례를 지휘했다. 슬픔이나 기쁨, 서러움,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여제댁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고뭇가도 같은 모습이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제댁은 40년을 나가 살다 돌아온 여제가 야속하지 않았다. 젊은 날에는 돌아오지 않는 여제를 많이 원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운명이 여제를 40년 동안 낯선 땅에 떠돌게 한것 같아 오히려 미안하기까지 했다. 돌아온 지한달반 만에 타계한 여제의 마지막 길에 예를 꼼꼼히 갖추고 대접도 후하게 해주고 싶었다. 손님 대부분 이곳 분천에서 나고 자라 70대 중반까지 함께 늙어버린 여제댁의 손님이다. 여제가 떠나고 없는 시간을 함께 어울리며 40년을 견디게 해준 사람들이다. 객지에 나가 있는 두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문식이는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나가 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거절했다. 문규는 여제댁의 간곡한 설득으로 마지못해 저녁늦게 도착하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어릴 때 쌍둥이가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여제댁은 알고 있었다. 여제댁 역시 일 속에 묻혀 두 아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했다. 상주도 없는 한산하기만 한 장례식장이었다. 여제댁은 동네 상조회에서 주방을 담당하는 아줌마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아줌마에게 특별히 부탁해 돼지 머리를 직접 누르고 소갈비탕을 끓이도록 지시했다. 떡도 가지가지 색을 넣은 송편과 절편을 특별히 주문했다. 손님 받을 채비로 분주한데 영안실 문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사 둘이 들어왔다. 한 여사는 나이가 많고
한 여사는 젊은 여사였다. 여사를 본 순간 여세댁은 여세가 함께 살던 여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여세가 운명하자 가장 먼저 여사에게 연락을 했다. 올 때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한 젊은 여사는 분위기가 묘했다. 문명을 비껴간 자연인의 모습이랄까. 젊은 여자는 어느 한 군데 몸치장한 흔적이 없어 얼른 보면 존중하지 않은 나무처럼 거칠면서도 건강한 야생의 모습이었다. 누구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인상이 낯설지 않았다. 두 여자는 영정에 꽃을 바치고 정성들여 두 번 절을 했다. 그리고 여세댁을 향해 걸어왔다. 형님, 여사는 여세댁에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전화 속의 목소리보다는 밝았다. 눈꼬리가 약간 처지고 앞니가 조금 나와 그다지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유순해 보였다. 70 중반의 여세댁이 80도 넘어 보이는 반면 여사는 갓 70쯤 되어 보였다. 남편 그늘에서 살아온 여자와 남편 없이 산 여자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나타났다. 여세댁은 순간 여사에게 질투를 느꼈다. 그때 여사가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양이야, 인사드려, 큰어머니야. 여자가 젊은 여사에게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문양이입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여세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문양이입니다. 문양이라고요? 내 성은 문이고 이름은 양이에요. 여세댁은 그 자리에서 혼절에 쓰러졌다. 여자는 여세댁을 상주실에 모셔놓고 몸을 주물려가며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여자를 만난 그날 이후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때일은 더위가 몰려와 물러갈 줄을 몰랐다. 여자의 남편이 죽던 날 몰려온 더위는 초상을 치르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남편이 죽고 아이도 없으니 여자는 우두커니 앉아 울고만 있었다. 보름 되던 날 여자는 국밥집 문을 열었다. 3-7일이나 지나고 밥집 문을 열지 너무 성급하다며 주위에서는 수군거렸다. 울고 앉아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여자의 생각이었다. 초상을 치르느라 내버려둔 배추밭으로 갔다. 배추밭인지 풀밭인지 잡초가 가득했다. 풀을 헤치고 노란 꽃을 피우고선 얼갈이 배추를 뽑았다. 여자는 꽃대를 따버리고 이파리를 삶아 우거지를 만들었다. 뒤란에 걸어놓은 양은 솥에다 물을 적당히 붓고 된장을 풀고 쌀독 안에서 남편이 틈틈이 잡아다가 삶아 말려놓은 민물 새우를 한 움큼 꺼내다가 집어넣었다. 거기다 우거지를 넣고 팔팔 끓였다. 보리타작을 해 봉당에 쌓아놓았던 보리단을 가져다 태우니 보리단에서 탁탁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러대며 타들어갔다. 이 국밥집의 비밀은 이 민물 새우였다. 여자의 남편은 어디선가 민물 새우를 잘 잡아왔다. 여자네 집 도관에는 마른 민물새우가 언제나 그득했다. 한참을 끓이다가 칼칼한 풋고추와 대파를 넉넉히 썰어넣고 마늘을 듬뿍 찌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더 넣으니 시원하고 얼큰한 우거지국이 되었다. 그날 밥장사는 역시 손님이 없었다. 초상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에 그것도 더운 날 뜨거운 국밥을 선뜻 먹으러 오기가 불편했던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국을 끓인 것은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깔깔하던 입맛이 돌아 몸이 회복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자는 국을 떠서 밥을 말아 점심으로 먹었다. 부드럽게 고아진 배추 줄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것 같던 여자의 몸이 무언가로 다시 채워진 느낌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부비며 살았던 남편이 죽어서 땅 속에서 썩어가는데 산 사람은 살려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목이 메었다. 삼복더위가 오기 전이라 그늘에서는 더위를 견딜만 했다. 그날은 동네를 지나든 뜨내기 손님조차 없었다. 저녁에도 여자는 혼자 앉아 국밥을 떠서 먹었다. 막 문을 닫으려는데 웬 남자가 기웃거렸다. 부엌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라 여자는 오늘 장사는 끝났다고 말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배가 몹시 고프니 밥 한 그릇 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남자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초췌해 보였다. 들어오라고 하고 국을 떠서 밑반찬 몇 가지 해서 가져다 주자. 남자는 국에 밥을 말아 며칠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퍼먹었다. 여자가 밥 한 공기와 국 한 대접을 더 가져다 주자 남자는 그것도 다 먹어 치웠다. 결국 그날 끓인 우거지국은 여자가 두 그릇 먹고 남자가 두 그릇 먹었다. 밥을 다 먹은 남자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였다. 물그릇을 가져다 놓았을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에 꽂힌 하얀 리본을 보았다. 왜 머리에 하얀 리본을 꽂았냐고 물었다. 여자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지 보름이 되었다고 사연을 말하며 울었다. 남자가 다가와 우는 여자를 부둥켜 안았다. 딸이 물에 빠져 죽은 지 한 달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어 떠났다며 남자는 울었다. 남자와 여자는 부둥켜 안고 봇물이 터진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의 슬픔은 장맛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눈물로 쏟아졌다. 서로 자신들의 슬픔이 더 크다는 듯 그렇게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다. 밤의 열기가 식고 창밖으로 새날이 밝아왔다. 울다가 지친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한몸이 되어 있었다. 여자는 죽은 남편과 결혼해 7년을 살았어도 아기가 없었다.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생강을 끓여 마시고 여름에도 몸을 따뜻하게 굴렸다. 쑥과 마늘이 자궁에 좋다 하여 쑥떡을 해두고 먹고 마늘을 많이 심어 음식마다 듬뿍 넣었다. 아기를 섬지에 달라고 틈만 나면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용하다는 한약방을 다 사서 다녔지만 모두 다 허사였다. 그러다가 남편이 덜컥 죽었다. 여자는 남자와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양이를 잉태했다. 여새댁이 눈을 떴을 때 여자와 양이가 여새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새댁이 양이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문양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지금의 양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문양이는 잘 전정이 된 나무처럼 아름답지만 조금은 나약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었다. 그리 바다처럼 쌓여 아마도 학사나 교수가 되었을 성 싶었는데 이 아이는 전혀 달랐다. 정신이 드세요? 양이가 말했다. 성이 문시유? 네, 어머니는 양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는 늘 성까지 함께 문양이라고 불렀어요. 양이가 말했다. 그럼 몇 살인가? 39입니다. 양이가 말했다. 생일은요? 4월입니다. 여새댁이 계산해 보니 문양이가 죽은 이듬해 바로 양이가 태어났다. 여자는 문양이가 죽고 한 달 만에 이곳을 떠나 어디선가 곧바로 문양이를 만들고 그 문양이가 39이 될 때까지 살다가 왔다. 여새댁은 운명처럼 눈앞에 있는 문양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여자에게 물었다. 죽은 남편이 문시유? 여새댁이 양이에게 물은 것처럼 또다시 물었다. 네, 남편이 죽은 지 보름 만에 양이가 들어섰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간 문양이 아버지 찾으려고 경찰에 행방불명되었다는 신고를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경찰은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흔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감쪽같이 숨어 살았어요? 여재댁이 말했다. 분촌 사람들에게는 양이 아버지를 오빠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분촌을 떠나 태백산 산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양이를 낳았어요. 경황이 없어 남편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지요. 산속에서 양이를 죽은 남편 문민식 호석에 올리고 양이 아버지는 문민식이란 이름으로 이제껏 살았어요. 여재댁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의문이 풀렸다. 강여재가 감쪽같이 문민식이 되어 살았으니 찾을 방법이 없었다. 여재는 죽을 때야 자기의 이름을 찾으러 자기가 살던 곳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 문민식이란 이름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았어요? 죽은 남편은 배움이 많지 않았어요. 그 이름으로 살려니 취직을 할 수도 다른 무엇도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린 국밥집을 정리한 돈을 가지고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풍광이 좋은 곳을 골라 나무를 베어다가 손수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문양이 아버지가 근처 냇가에서 빠가사리와 붕어 버들치를 잡고 민물새우도 잡아왔지요. 그걸로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매운탕을 끓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며 살았어요. 문양이 아버지가 병이 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여인숙 같은 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펜션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 보니 우리는 펜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양이 아버지는 손재주가 많아 집을 짓고 고치는 일을 잘했어요. 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사라진 여재가 평생을 산속에서 집을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고 여자는 말했다. 울타리 하나 고쳐본 적이 없는 여재였기에 여재댁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양이가 서 있는 뒤로 금경사 주지 스님이 들어왔다. 여재댁은 스님에게 여자를 소개했다. 스님은 여자에게 합장을 하며 나무아미 타불을 불렀다. 고 스님은 영정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반야심경을 독경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수수리 사바하. 스님의 목 깊숙이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는 어느 노래보다도 청아했다. 스님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퉁소 소리 같기도 했다. 독경이 끝나자 스님은 함께 독경을 따라하는 여재댁 앞으로 왔다. 보살님, 어차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생겨난 것은 없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여재댁이 합장을 하며 관세음 보살을 불렀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떠서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란 본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인연이란 물방울들이 만들어낸 구름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져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은 사라지고 맑게 갠 푸른 하늘이 나타나지요. 그렇듯이 구름은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도 깨달은 눈으로 보면 구름과 같습니다. 인연에 의해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 흩어져 가는 구름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남은 인연에 의해 인연의 덩어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인 것은 필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 또한 필연적인 것이지요.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는 지속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또다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삶을 보라,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과 금생과 내생은 이렇게 긴밀히 이어져 있습니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천수경을 독경했다. 영안실에는 천수경이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 윤희의 귀향. 저 누군지 아세요? 윤희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 누구예요? 대답되신 어머니 눈가에는 연등 꽃잎 같은 주름이 번진다. 한때는 목숨만큼 소중했던 사람인데 누구더라 쑥스러운지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번진다. 오줌 눌래요? 누웠어. 언제요? 지금. 윤희는 어머니의 기저귀를 들춘다. 꿀벌이 달콤한 꿀을 물고 들락거리고 연근실을 떨궈 내던 어머니의 꽃방은 기저귀 속에 있다가 무방비로 드러난다. 창피한지 어머니 얼굴에는 웃음꽃이 핀다. 밥 안 주냐? 어머니가 묻는다. 먹었잖아요. 언제? 지금요. 서리 맞은 호박넝쿨처럼 사그라든 욕망의 밭에 마지막까지 더 강렬하게 살아남은 것은 식탐. 윤희가 삶은 감자 하나를 주자 만족스러운지 어머니 얼굴에는 또 웃음꽃을 피운다. 윤희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밥을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채워 요양원에서 오는 차에 태워드리는 일이었다. 어머니를 태운 차가 보이지 않자 윤희는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위해 천천히 걸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옷을 두둑히 입었지만 초겨울에 몰려온 첫 추위는 살 속을 파고들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나무는 물들고 어떤 나무는 아직 파란 잎을 매단 채 그대로 있었다. 지금 보니 나무들이 일제히 잎을 들고 나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해가 바뀌어 가고 있다. 문양이 아버지는 분천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 천류는 어찌할 수 없는지 안 오겠다고 버티던 문식이도 결국은 와서 아버지 가는 길을 배웅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서럽게 울었다. 윤희도 문상을 가서 울었다. 문양이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시작한 소설인데 끊임없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며 소득도 없이 보낸 10여 년 세월이 생각나 울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가신 분이 아쉬워서라기보다 자기 서름에 우는 것 같았다. 가장 서럽게 우는 사람은 문양이 어머니였다. 울다가 까무러진 것을 양이 어머니가 지켰다. 울음바다가 된 장례식장에 양이는 소리 없이 손수건으로 눈물만 찍었다. 그리고 3년 후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주무시다가 심정지로 가셨다. 가시기 전에 마치 가실 것을 아신 것처럼 윤희에게 전화를 하셨다. 윤희야, 문양이는 8살 때 죽었지만 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니? 그것만으로도 너는 내게 큰 효도한 거야. 넌 첫 딸이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 윤진이에게 비할 바가 아니지. 이제 그만 분천으로 돌아와라. 일산은 너무 멀어.
나도 너희 엄마도 이제는 널 곁에 두고 함께 살고 싶구나. 내가 너한테 준 땅에다가 아버지 2층 집 지어줄게. 1층은 월세 주고 2층에 살면서 넌 내가 좋아하는 글이나 쓰며 살아. 결혼도 살다가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고 안 나타나면 또 어떠냐. 그냥 살지. 세상이 바뀌어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니. 윤진이 빵집인지 커피집인지는 잘 되는가 보더라. 글 쓰다가 심심하면 윤진이네 커피집에 나가 일좀 도와줘. 그럼 뭘좀 주겠지?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음 했어. 생각해보니 그건 욕심이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 돈도 그래.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 있다고 하루 네 끼, 다섯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저 세상에 갈때 꾸려가는 것도 아니니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될것 같아. 아버지는 몸부려가며 돈에 너무 욕심을 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버지는 이제야 그걸 알았어. 비록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숙한 삶에 대한 해안을 가진 아버지를 멀리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다정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윤희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울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무능을 원망했는데 아버지는 면제부를 주듯이 자본자본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이젠 아버지도 늙었구나. 윤희는 전화를 끊고 출판사를 그만두고 하루라도 빨리 귀향할 것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윤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전화를 하신 지 이틀 후에 심정지로 가셨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어 신주단지 모시던 모아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셨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자식 좋은 일 그만시키고 쓸건 쓰고 살라며 충고를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재물을 쌓는 일이 쓰는 일보다 더 즐겁고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곳간에 재물만 가득 쌓아놓고 난방비조차 아끼다가 가셨다. 윤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분천으로 귀향했다. 그리고 1년 후 문양이 어머니가 고구마 박스를 들다가 주저앉아 고관절이 부러졌다. 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가 욕창이 심해서 패혈증으로 가셨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나사가 풀린 것처럼 웃기만 하는 고운 치매를 앓고 있다. 아버지가 가셨을 때 황망하고 죄스러움에 윤희는 어쩔 줄 몰라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남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이었지만 아버지는 가시는 복은 타고난 것 같았다. 문양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누워 욕창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다가 가신 것에 비하면 또 어머니가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당신 딸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버지의 깨끗한 죽음은 오히려 큰 복일지 몰랐다.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다. 에필로그. 윤희가 처음 글을 쓸 때는 5년 정도만 열심히 쓰면 작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던 해에 겨우 지방 신춘 문예로 등단하였다. 등단의 기쁨은 시상식을 하고 바로 끝났다. 청탁도 없는 지루한 글쓰기가 시작되었다. 글 쓰는 사람들과 동인을 만들어 스터디를 했다. 글은 컴퓨터 안에 과부하가 날 정도로 쌓여갔지만 발표할 지면이 없었다. 발표하지 않은 작품을 모아 소설집을 출간했다.
여고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대학 동창들한테도 돌렸다. 이런 작가가 글을 쓰고 있으니 읽어봐 달라고 지인들에게 사정하듯 그냥 주었다. 무명 작가의 책은 일반 독자가 읽을 기회가 없으니 작가를 아는 사람들만 읽는다. 주위의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2년 후 또 책을 묶었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다고 아는 사람들한테 또 돌렸다. 반응이 괜찮았다. 그러나 그건 역시 그뿐이었다. 청탁 하나 들어오는 곳이 없었다. 연회비를 내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문예지에다 몇 년에 한 번 발표할 뿐 글은 컴퓨터 안에 쌓여갔다. 이제는 컴퓨터 안에 쌓인 글을 어디 넣어둘 곳이 없었다. 윤희는 비공개 블로그를 만들어 그 안에 글들을 저장해 놓았다. 소설을 출판해 여기저기 돌리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글 쓰는 동인들과 다짐을 했다. 그 굳은 다짐을 어기고 윤희는 또 세 번째 책을 냈다. 글 쓰는 것도 책으로 묶어내는 것도 일종의 마약 같았다. 아무리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쓰는 행위를 멈출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책 역시 반응이 괜찮았지만 역시 그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무가치한 행위일지라도 민수와 헤어지고 나서 만난 소설은 윤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전부가 되었다. 문양이 어머니가 자식도 몰라라 하고 일 속에 묻혀 산 것처럼 문양이 아버지가 속세와 단절하고 산 속에 들어가 지나가는 사람을 재워주며 산 것처럼 윤희는 오로지 소설과 실험하며 살았다. 윤희는 새벽이건 아침이건 밤이건 글을 쓰다가 막히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지금 분천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매혹적인 도자기 모양이 아니고 골짜기마다 개발이 되어 하늘도 땅도 그저 둥근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동이 모양의 분천이 물이 나뉘어 빙 도는 모양의 분천으로 쓰였다. 이 마을은 어디서나 동쪽 산에서 동이 트는 모습부터 서쪽 산으로 해가 지는 모습까지 막힘없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윤희는 지난 여름 새벽 산책을 하다가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동쪽 하늘에서 이런 해가 막 떠오르는데 서쪽 하늘에 아직 빛을 잃지 않은 붉은 달이 떠 있었다.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발광체가 떠서 빛나는 모습이 신비로웠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자 달은 차츰 빛을 잃어 하얀 낮달이 되었다. 분천으로 귀향한 후에야 윤희는 비로소 문양이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문양이는 세상에 나와 8년을 살다 갔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속절 없이 간 것 같지만 윤희에게 소설을 쓰게 해 주었다. 윤희는 이 이야기를 쓰려고 민수와 헤어지고 소설을 만나고 소설책을 세 권씩이나 냈고 분천으로 귀향했다. 지금 윤희는 소설 분천을 완성해 세상에 내보낸다.